자, 슈나우저 귀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귀도 사슬 뜨기로 하는 거라서, 자, 일단은 손에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구멍 안에 넣고요. 실을 감아서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슬 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꼬리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요. 자, 첫 번째 고리 보면, 자,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앞꼬리. 앞꼬리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 귀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꼬리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당겨줘서 실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뒷꼬리. 코가 바로 보일 거예요. 코가 여기 바로 뒷꼬리 보이죠? 자, 요게 넣어서 짧은 뜨기. 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코를 떠줍니다. 둘, 셋. 고리, 사슬 뜨기 요 고리 다 떠주시면 10코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여기 한개더 있죠? 10코. 자, 이렇게 10코 해주고요. 자, 이제는 코가 잘 보일 테니까, 자, 1, 2단 이제, 여기였죠? 첫 번째 코부터, 자, 이번에는 코 전부 다를 떠줍니다. 뒷꼬리, 앞꼬리 없고요. 그냥 여기 두 개 다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코로 한 단을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도안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네코 뜨고 늘리고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코, 그다음에 늘리고 같은 구멍에 두 번, 또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같은 구멍에 두번 늘리고. 자, 그 다음 단은 줄이고죠. 늘렸다가 줄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자, 줄이고, 자, 여기 코에 앞꼬리에 걸고요. 자, 걸린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그 앞에 고리, 앞꼬리에 걸어서 실을 걸고 빼주고요. 두개 만들어서 빼주고. 그 다음 또 네코. 둘, 셋,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아까 방식이 줄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같은 코에 한번 걸어 빼고 또그 옆에 꼬리에 넣어서 또 바늘 고리에 빼고 세개 만든 상태에서 빼주고. 자,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귀는
도안을 보시고 나머지까지 나머지 세 코가 될 때까지 이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코 뜨고까지 해서 줄여서 왔고요. 자, 여기서 실을 잘라주고요. 빼주시고요. 쭉 빼주세요. 쭉 빼주고요. 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돗바늘을 걸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자, 여기 한번 걸고요. 자, 여기도 세 코니까 이렇게 세 개를 해주고요. 쭉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자, 이거 모이고요. 자, 이 안으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밑으로 빼서 나중에 달아줄 때는 이걸로 다셔도 되고 뭐 이걸로 다려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귀는 완성입니다.